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의 심층분석 11월 3일입니다. 예,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 추미애 장관이 응답했다. 끝까지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범죄 엄벌해야 너부터 너 윤석열이라는 주제 두 개만 갖고 씨부려도 거의 1시간 반, 2시간은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병한테 일러야지. 아이, 진짜, 그러지 마세요. 괜히 신병 또 밴댕이 손갈머리라서 또잘 삐져요. 예. 신병한테 일르지 마세요. 예. 일르던가 말든가. 예. 아, 혼잣말이었어요. 예. 네.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소식. 어이없는 뉴스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보고 되게 웃겼어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권총 소지 경호원 8명 배치. 여러분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어? 난 도대체 댓글이 6,000개 달렸는데 댓글 보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연한 거 아니냐. 기자님 당연한 기사인데, 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아니, 나 하나만 얘기할게. 야, 이 미친놈아, 그럼 대통령 경호하는데 새총 들고 하냐? 소총 들고 하지? 어? 권총 들고, 야, 대통령은 국가 안보야.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데, 속 안에 새총 들고 있어? 어? 미친 거 아니야? 도라이 새끼들도 아니고, 응? 오히려 경호로 한 20명, 30명은 따라다녀야지. 그러니까 신발짝들이 날라오지. 응? 국가의 대통령은요, 여러분들, 단순히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건강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뭐죠? 건강 상태나 대통령의 목숨은요, 국가 안보예요. 응? 아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경호하는데, 나이 기사 보고 기가 막혀. 당시 청와대는 권총을 소지한 경호원의 국회 본적 진입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아, 당연히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어? 난이 기사 보고 이걸 기사라고 쓰는 새끼가, 응? 난 기가 차갖고, 응? 뭐 탱크를 몰고 갔냐? 어? 뭐 탱크를 몰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경호원들이 안에 가스총 들고 다녀? 좀 이상하지 않아? 대통령 경호실에서 가스총을 들고 다니는 게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생각해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데, 누가 대통령을 위협하는데 가스총을 꺼내? 이게 말이야, 저게? 응? 저걸 기사라고 쓰는 새끼나 저걸 포탈에서 일면에 올려주는 포탈도 방심위에서 징계해야 돼요. 응? 포탈도 아무거나 올린 거 오보 저렇게 메인에 띄워주는 거 제가 저번에 늘 얘기했죠. 포탈도 언론사별로 잘못된 기사들 여러 번 올리면요. 그 언론사 예, 기사는 더 이상 6개월간 정지시키던가, 6개월간 노출 금지시켜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왜 마구잡이로 저렇게 허위 기사들을 포털 잘못이야, 포털. 포털이 저렇게 잘못된 기사들을 막 실어주고, 어? 방통위에서 제재받으면, 방통위에서 제재받은 언론사들 포털에서도 6개월 이상, 어? 외부 노출 안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왜 맨날 방통위에서만 심의하고 포털이 큰 죄야? 기사 하나 어떤 자기네들도 치른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포털도 분명히 조중동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가 잘못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허위 기사나 이런 것들을 판명되면 포털도 언론사에게 제재를 해야 돼요. 응? 저는 꼭 네이버나 다음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오늘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죠? 예, 윈지코리아에서 37.9 서울시장, 민주당 지지 34.5, 국민의힘 지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별로 이런 여론조사 의미 없어요. 저는 정당별 지지도로, 저는 이거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정당 지지도도 중요하지만요, 이 지자체 선거는요, 인물 중심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의 선거는 대부분 정당 투표로 이루어지지만, 그 정당 투표에서도 그나마 인물을 많이 보는 게 지자체장 선거예요. 진짜로.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대선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정당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자체장은,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 민주당 지지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20대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 이 일배화가 돼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20대의 전체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20대가 이렇게 어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지지를 한다는 것은요, 20대가 이미 몸은 성인이지만, 이게 다 교육의 병폐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의 병폐. 그 교육의 병폐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0년대, 8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어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왜 서울대, 연대, 고대가 스카이가 저렇게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에는 촛불을 들고 난리를 쳤던 애들이, 지금 나경원 사건에 대해서는, 나경원 우리 현조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강남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의 진학률이 높다 보니까 부의 대밀림이 결국은 학력의 차별에서도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20대 아이 고4라고 생각해요.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은 어른이었거든요. 그렇죠? 대학생들은 어른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의 어떤 대학생들은 제가 보면 고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6학년,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의 정치적인 성향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우리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6.25 전쟁 세대였어요. 대부분 6.25 전쟁 세대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분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면서 자식만큼은 대학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는 세대였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들은. 근데 지금의 대학생들이나 이런 세대들을 보면요, 지금 대학생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많아요. 부모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세대이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리키는 그런 경향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에서 부모 정치 성향을 많이 따라가는 게 있다라고, 그런, 특히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강남을 중심으로, 강남에서는 평양 태영호가 나와도 당선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저쪽에서 어떤 그 극우화돼 가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극우화돼 가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재산 지키기에 기득권화 대가 있다 보니까 자식들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뭐 얘기가 나와서 좀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저는 무난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은 무난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 뭐 박영선 장관이 현재 뭐 민주당에서는 1위를 달린다고 나오는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민주당이 진짜 개혁정당이 되려면요, 이번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서울과 부산에 의외의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솔직하게 민주당이 개혁정당이 되려면 기존에 있던 박영선이니 우상호니 누구니 이런 사람들이 다시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보다, 누가 봐도 와할 정도의 외부 인사들,
진짜 외부 인사에게, 왜, 그러면 명분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당원을 고쳐가면서 어떤 서울시장 후보를 낼때 또다시 자기 정당의 정치인들을 낸다고 하면 사실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낸다 그러면 그거는 비판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잖아요. 개혁 정당이고 정치인들이 실수를 해서 어떤 재보선이 있다. 뭐, 이유를 뭐, 이유,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따지지 않고, 그럼 저는 외부 인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의회의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의회의 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올 경우에, 민주당 자기 사람, 자기 여태까지 정치인을, 어떤 후보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치. 정치에서 자유로운 정말 시장을 한번 내는 이유불문하고, 예. 저는 그런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울은 이길 수 있다는 가망성이 있는데, 부산은 뭐, 그냥 문재인이 나와도 질 것이다. 이런 패배의식에 젖지 말고, 부산도 참신한 외부 인사. 저는 외부 인사가 나와서, 정말, 민주당 정치인을 내세우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이 개혁적인 인사들이나 시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웠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당원은 고쳤잖아요. 당원은 고쳤어요, 이미. 당원은 이미 고쳤고, 저는 그런 당원을 고쳤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당원들에 의해서 후보를 내자고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당연히 선거에 저는 후보를 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예요. 선거라는 건 국민들한테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거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부 인사,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잘 찾아서 저는 냈으면 좋겠어요. 그쵸. 누가 봐도, 저 사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뭐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그 다음에 뭐 우상호, 뭐 박주민, 이런 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죠. 참 좋으신 분들이고, 그런 후보들이,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 솔직히 걱정되는 게, 열린민주당도 지금 후보를 낸다고 하고 있나요? 제가 제일 우려스러웠던 게, 추미애는 사태가 답이다. 그냥 넌 사형. 이거는 즉결. 아니, 진짜,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후보를, 이건 제가 여태까지 우려스러웠던 일이에요. 저는 우려스러웠던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난리 납니다. 응? 제가 이 몰빵을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열린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표가 갈려요. 응? 큰일 납니다, 이거. 안 그래요? 이러면요, 정말 어떤 선거로 이길 수 있겠어요? 응? 합당을 해갖고 후보의 경선을 치르는 건 좋은 방법이죠. 그쵸? 합당을 해서,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빨리 합당을 해서 경선에 뛰어들어서 같이 선거를 하면 참 좋은 현상인데, 만약에 이게 각자 후보를 낸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가장 우려스러웠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열린민주당에서 만약에 후보를 내고 정의당에서 후보를 내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저는 그래서 어차피 열린민주당, 민주당이 합당을 할 거면 빨리 합당을 해서 그래서 통합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꼭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려스러워했던 일들. 근데 그런 뉘앙스들이 있었잖아요. 뭐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다. 그 당시에, 아니, 단일화가, 아니, 뭐, 단일화니 뭐니, 그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야? 왜 그래야 되는데? 어? 단일화니 뭐니, 왜 그래야 되는데? 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합당이 먼저고, 그 다음에, 통합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어차피 뭐한 배에서 나왔다며, 그럼 빨리 합당을 해야죠. 정말 그렇게 되면 또 개싸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면 또 개싸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부산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부산 민심 그렇게 나쁜 거 맞아요. 제가 봐도 부산은 뭐좀 민주당에 대한 비토도 많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도 민주당이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겨야 돼요. 그러면 어떤 후보 해야 되냐? 저는 부산은 절대 정치인 내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참신한 대중적인 우리 편의 스타. 그쵸. 참신한 민주 진영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대중적인 스타. 저는 민주당이 부산에서 정치인 내보내면 100점 100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부산만큼은 정치인이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봐도 와, 이 사람을 영입했어? 그럼 민주당의 능력이죠. 민주당의 능력이죠. 누가 봐도 와, 이 사람을 민주당이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날 정도. 저는 정치인이 나가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대중적인 분, 그런 분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네, 문성근 대표님은 이제는 정치를 안 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하여튼 고민은 행복한 고민이지만 꼭잘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선거가 다가오면 치열하게 싸웁시다. 알겠죠? 선거가 다가오면 또 개싸움 한번 하자. 저 국민의힘한테 질 수는 없잖아. 저런 국민의 잣, 그쵸? 저런 국민의 잣한테는 질수 없잖아. 또 이겨. 또 우리가 잘하면 이겨. 뭐 이길 게뭘못 이겨.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검찰 개혁에 집중을 하고 또 선거철 되면 열심히 싸우다 보면 이기는 거지. 또 으쌰으쌰. 국민의 잣한테는 질수 없죠. 네. 오늘 MBC 여러분들 뉴스 봤어요? MBC 뉴스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당시에 한동훈 검사를, 한동훈 연수원장을, 독직 폭행으로 정진훈 검사가 현재 광주지검 차장검사인데, 독직 폭행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 그쵸? 검찰에서 기소를 하길래 내가 이때 굉장한 그 분석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충돌 장면이 없었거든요? 그 어디에도 한동훈과 정진욱이 몸싸움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누구도 찍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림으로 그리면서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봤더니 수사팀장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독직폭행이라는 게 사실상 여러분들 그 수사기관에서 응? 법원 공무원이 피의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그러니까 검사들이나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들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저질렀을 때 피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독직폭행이라는 그 죄가 있는 건데 최근 10년간 기소율이 0.3%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기소를 안 하는 이런 사건인데 그것도 현직 검사인 정진웅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이게 기소를 했다? 알고 봤더니 충돌 장면도 없고 그래서 담당 검사는
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한동훈이 아무리 그 검사장급이라도 이거는 고소를 했지만 이거는 회의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윗선에서 직접 담당 검사를 배제한 채 직접 윗선에서 기소를 했대. 그러니까 이건 저거예요. 정진윤 검사가 휴대폰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쪽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이쪽으로 하면서 막 비밀번호를 바꾸는 이렇게 하면서 막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를 뺏으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뺏으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소파 밑에 같이 넘어졌는데 이거를 폭행으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오늘 잘 보셨죠?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 검사도 독직 폭행으로는 기소하는데 회의적인 의견을 보인 걸로 전했대요. 근데 명제식, 명점식,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한 뒤에 정진웅 차장검사를 전격적으로 기소했대요. 명점식이가 기존의 사건을 배당받아갖고 수사하던 검사가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기소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이 사건을 다시 지한테 배당을 해서 지가 기소를 했어요. 완전 개판이죠. 명점식 부장검사는 사안이 중대해 부장인 내가 기소했지만 주임 검사 반대 의견을 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MBC 취재진에게 말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래서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야. 검찰이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야, 저거.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검사라 그래갖고, 담당 검사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데, 사건 아니야? 갖고 알로. 내가 기소할게. 이거야. 이게 깡패지. 기소권 갖고, 이거, 윤석열이가 늘 쓰는 말 있잖아. 아니, 검사가 무슨 기소권 갖고 그거 하면 그게 양아치지, 그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갖고 기소하는 게 검사예요. 셀프 배당. 미친놈들이죠. 한심하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